오늘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학살 이야기입니다. 때는 1533년이에요.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의 증손녀 카테리나 마리아 로뮬라 디 로렌초 데 메디치, 쉽게는 카트린드 메디치와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의 둘째 아들인 앙리 오를레앙이 결혼을 합니다. 카트린은 1519년에 태어났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프랑스로 온 것뿐인데 이 카트린이 프랑스로 결혼하면서 넘어올 때 자기 개인 요리사와 식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이 프랑스에 이탈리아 요리와 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카트린이 유행시킨 것 중에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이힐, 샤베트, 마카롱, 향수를 들여온 거죠. 발레도 들여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카트린이 프랑스 앙리 오를레앙 왕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제 그냥 프랑스 왕가의 일원이 된 거죠. 그런데 왕세자였던 프랑수아가 19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때문에 둘째 왕자였던 앙리가 갑자기 왕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카트린은 왕세자비가 됐어요. 이 착해 보이는 앙리 2세에게는 정부가 있었어요. 이 라이벌의 이름은 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디안이 이 왕실의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카트린은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 디안과 카트린은 서로 연적 관계였는데 둘이 육촌지간이에요. 이 카트린과 육촌지간이었던 디안은 자신의 애인이었던 앙리가 카트린과 결혼한다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마도 아예 모르는 여자보다는 잘 지낼 수도 있고 뭐 잘 해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547년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하면서 앙리 2세가 왕으로 즉위하고 카트린이 왕비가 됩니다. 앙리 2세가 40세에 사망했고 당시 디안의 나이가 60세. 그런데 60세였는데도 기품을 잃지 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병약했던 이 프랑스와 2세는 즉위하고 16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으로 왕위에 즉위한 사람은 10살이었던 차남 샤를 9세예요. 이 샤를 9세 역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카트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카트린이 섭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제일 핫한 이슈가 뭐라고요? 종교요. 근데 이 위그노들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인 위그노의 수령이었던 콜리니라는 사람을 암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카트린이 기즈 가문의 콜리니 암살을 승인하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게 실패했는데 심지어 들켰어. 자신이 연루된 것이 탄로 날까봐 그냥 다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왕이 학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10월까지 이 학살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12개의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군주론 예고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